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방정부의 장애 정책을 조정하는 개방형 임용직에서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어 장애계가 이에 대한 개방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목소리가 복지TV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사무 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방형 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합니다.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장애정책을 조정하는 개방형 임용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공직 진출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개방형으로 장애인 과장급 이상을 임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 가까이 정결권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과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준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 그래서 이날 토론회는 행정처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복지TV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나누는 봉사자가 있어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시아의 불우한 어린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시아 사랑 나눔입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은 2005년도에 발족돼서 지금까지 아시아 10개 나라에서 각종 장학사업 또는 생풍풀 지원사업, 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각 나라별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불우한 기관에 마스크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어려운 경제가 침체돼서 어렵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급식 제공이랄지 쌀 나눠주기 운동이랄지 이런 꾸준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총재는 고향 전남 정읍에서 24살 때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정착해 동성 수출 포장 기업과 대한 신호기 주식회사 두개 기업체를 운영해 청년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이어 37살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원으로 출마해 전국 최초로 무투표 당선과 연이어 서울시의회 3대와 4대까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전개. 또한 국민의당 대변인,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정치위원으로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치보다 평소에 생각했던 소외되고 있는 불우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봉사자로 나선다는 다짐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을 중심으로 몽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10개 나라에 아시아 사랑 나눔 지부를 두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국제 구호활동과 장학사업,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640여 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에 20달러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지금까지 10개 나라 200여 명 환자인 불우한 청소년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병원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재단은 김종구 총재가 3억 원의 자비를 들여 설립해
국내 기업체들이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해 10여 개 기업체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스크 생산업체인 주선M은 부르 청소년들에게 마스크 지원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체장이 엄두표지에 후원의 회장으로 있으니까 그 한경렬 회장님을 알고 있어서 한경렬 회장님을 통해서 이쪽 아시아 청소년 연맹을 알아가지고 마스크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전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데코 에너지는 아시아 사랑 나눔 키르기 시스탄 지부를 통해 발전기 임대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발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를 저희가 알게 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부할 생각을 했습니다. 김 총재는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활동 제한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 협약과 마스크를 지원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가 어렵지만 우리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만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국경 없이 아시아 어린이들이 희망을 갖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경입니다.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 이행 정도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이행 정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제49회 RI코리아 재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통계 세션을 통해 실태조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을 살펴보고 청년 세션에서는 재활협회에서 운영하는 청년 포럼 네트워크 소개와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취업 등 최근 장애 현안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노인들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의 한 보건소가 이색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보건소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이색적인 행사 랜선 트롯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조차 힘드신 어른들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해드리고자 계획한 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회에는 총 14분의 어르신께서 참여하여 집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방문한 봉사자가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건소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럴 때 좀 시월도 되고 좀 정신적으로 치료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준비와 심사에는 마이크를 기부해 준 대덕동 봉사회와 리스타트, 와야누리, 보건소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여하여 접수된 영상 시청 후 점수를 내서 시상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언택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 봉사단원들의 깜찍한 발상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가 고독한 어른들의 힘없고 우울해지기 쉬운 시간을 준비하며 영상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설렘과 행복,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도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되게 멋있게 공연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했고 기뻤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시의원들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체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소속 5명의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체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에 시의회 앞에서 미관광장까지 1km 구간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인도, 경계석 설치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에서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 진출입 시 불편 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여수는 관광도시고 무장애 관광을 하게 되면 정말 정주하는 사람도 정말 살기가 좋은 도시, 그리고 여기에 여행 오는 사람도 마음이 편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또 연구회, 뭐 또 노장과에서 추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특히 또 여수는 예철길이 무장애 길이 이미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미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콘텐츠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여수의 질이, 품격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장애 도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꼭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고 오시는 분들이 행복한 그런 여수를 만드는데 늘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을 마친 의원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여수시 자체 PF 인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석장리 구석기 마을이 새로운 시선에서 문화재를 조명하는 이색 책자를 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 물줄기를 따라 난 자전거길을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 구석기 유적지인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계승 관련 행사가 축소 취소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만든 석장리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석장리 박물관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선에서 문화재를 조명하는 이색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석장리 유물을 발굴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들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큰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그 옛말이 있어서 이분들 말을 이야기로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싶고 그것들이 후손들에게 좀 길이 개성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자는 공주시가 후원하고 이훈 공주대 박물관 연구교수가 참여하여 유물 발굴 작업 당시 참여했던 마을 어르신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유적지와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발굴에 대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꽃갱이로 파가지고 나오는 거를 수집하고 유물만 채취한 거지. 유물만 수집하고 채취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흙순 같은 걸로 하고 뭐 숭굴 같은 걸로 하고 흙칼로 하고 좀 이제 연하게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됐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언제 어떻게 발굴됐고 그런 발굴 과정에 어떤 재미난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석장의 구석기 유적이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번 발간은 마을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향후 책자 판매를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마을 어르신들의 부가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4년부터 함께해온 마을 쪽에도 어떤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혜택을 넘어서 상생해야 된다고도 또 생각을 했어요. 전국의 어느 마을보다도 더 구석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발전할 수 있는 고민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고민을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마을에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이 뭐 자기 후손들한테 또 넘겨주고 할 수 있는 책. 거기 도서관 자료실에 딱 하나 꽂혔을 때 딱 각 특색이 있잖아요. 이번 석장리 마을 자료집 발간은 새로운 각도에서 선사 문화를 재조명하고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담아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상화를 보듯 검푸른 파도는 거침없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여기에 색깔을 덜어낸 흑백의 명암은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지난 15일부터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는 365 에메랄드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담아낸 20여 장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장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그 여수의 365개 섬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그 알려주고 싶은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섬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 백도 같은 경우에는 여수의 23개 섬들로 이어지는 그 직선 기선이라는 그 영해를 구분하는 섬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해를 구분하는 섬입니다. 네 명의 사진 작가들이 모여 바다와 섬의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디지털 작업에 365개의 여수섬 곳곳을 담아내 더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저희 여수시의 수건 사업인 2026년 세계 국제 섬 박람회 유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이렇게 정확하게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수 섬 365 지도 만들기 체험도 선보여 섬과 바다의 색다른 매력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연을 화폭삼아 표현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현대 미술에 있어서 사진이 갖는 예술적 가치와 여수의 섬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감성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복지TV가 SNS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아이돌 10인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TV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홍보대사 10인은 호진, 김형준, 배성혁, 태준, 김용진, 안서현, 장하영, 서예리, 최민, 이유진입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10인은 SNS를 활용해 복지TV의 이념인 나눔과 배려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증가세가 더뎌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비가 될 수 있는 추석 연휴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당부처럼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상황인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